바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됐다, 됐다. 파란 게 현성님, 빨간 게 저입니다. 이거 끝판에서 이어서 하려면은 저거 뭐 얍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계속 이어서 돼요. 끝판에선 이어서 안 되는데 그거 공중 풍차 돌리기 20번인가 하면 돼요. 예. 네. 이거 알죠? 이 게임 아시나요? 이거 개꿀잼인데. 이거 집에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동생이랑. 빨간 게죠. 두 개 누르면은 이거 돼요. 이거 공중 풍차 돌리기. 앞으로 두 번 하면 박치기. 예. 앞으로 하면서 주먹 아 AB 하면은 이거 날라차기. 예. 일로 오세요. 거기서 뻘짓하지 마시고. 횡 스크롤인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시는구나. 예, 하셨나보네.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가정용 집에서 하셨나보네. 저도 이거 집에서 했어가지고. 저 민국 같은 사람도 모를걸요? 예, 저 사람은 이거 모를거야. 이 세대가 아니라가지고. 아냐아냐아냐 조금 아냐아냐 그 냅둬 건전지 충전 다 됐어. 거봐 거봐 오늘 처음 본대잖아.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빠밤 빠밤 빠바바바. 아 이거 진짜 그 레전드야. 저 오락실 더블 드래곤보다 이거 더 좋아했어요. 오락실 더블 드래곤은 해보지도 못했어 거의. 이거는 뭐 맨날 했지 뭐. 아 오락실에서도 했고. 아하. 저도 오락실에서 보긴 봤는데 그때 돈 없어가지고 잘 안했어요. 뭐대요 영감님도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신데. 저희 할아버지 아직 96세인데 살아계세요. 괜찮아요.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뭐 좀 죽음 땡인데 뭘 새로 태어날지 사람 태어날지 쥐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아야죠. 예, 동의하십니까? 현수 선생님? 동의구감. 예, 동의하십시오. 믿으시면 롤렐루야. 롤렐루야. 예, 롤렐루야. 사이비 교주 같아 무슨. 아니 근데 전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냥 더블 드래곤보다는. 저는 후회 없는 그걸 좋아해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죠. 뭐 사람이 그죠 후회하고 살면은 뭐합니까? 그죠 돌아오는 것도 없어. 후회 없이 놀고 후회 없이 즐겨라. 후회 없이 사랑하라. 후회 없이 싸워라. 후회 없이 친구해라. 제가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치. 친구라도 이제 등쳐먹고라 막 배신되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약간 조자룡 같은 타입이라, 예,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거칠어도 약간 저는 또 신의를 중요시합니다. 제가 제가 존경하는 캐릭터가 오죽하면 자룡이 있어요. 조자룡. 얼마나 조자룡 얼마나 그 사람 신의에 살고 신의에 죽고 뭐 아십니까? 그죠? 야 진짜
그 조자룡 정투 이제 소설이래지만은 그래도 그 아니 반은 소설이지만 뭐 그래도 약간 싫다니까. 한손에 애기 안고서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전투 이름 뭐지? 그런 거 기억이 잘 안 난다. 현서님도 그거 모르죠. 거기까지 했더니 예. 어제 몰라요. 예. 아무튼 그런 전투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장판교 전투가 꽤 아무튼간에 있어. 어 나를 왜 죽여? 안 죽였어요. 저기 죽였어요. 저는 안 죽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나한테 박치기 한 저런. 너무하네요. 아, 예. 왕이다. 보스 이겨라. 이거 하고 판타지존 어떻습니까? 판타지존 메이스. 네. 좋아요. 어 팀킬했다. 호호호호 호호 세가 박스 세가 예 어우 나를 왜 던져 오 노 칼 잡아가지고 쟤네 다 찔러야 돼. 겜보이 인용 게임이 많지가 않아. 그죠? 네. 나 어렸을 때 겜보이 인용 게임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일단 이거 인용이라서 많이 했었고. 겜보이 인용 게임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신 분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없는 거 지어내지 말고. 누구처럼 없는 거 창작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씩 할 테니까. PC엔진도 인용할 수 있어. 근데 PC엔진 인용 뭐 기억나는 게 없어. 아 본보맨 94 인용 되긴 하더라고요. 배틀로 네. 이거는 패드 할 때 손가락 긁잖아요. 그럼 또 돼요. 알죠? 손톱으로 살살살 긁은 거. 아 너 그거 살살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겜보이 패드 다 망가졌었죠. 와 요즘에 겜보이 구하려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네. 컴퓨터로 해야지. 겜보이는 되게 비싸요. 그냥 1판은 뭐 일본 가서 사면 10몇만원도 안 하는데 한 15만원이면 사요. 근데 이거는 아우 겜보이는 너무 비싸. 지금 아마 우리 옛날에 사던 거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살려면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요. 박스 셋으로 살려면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희소화해서 희박해서 한 돈 100만원은 더 줘야 돼. 돈 100만원 가지고도 안 돼. 너무 옛날 거라 이제. 한 진짜 150에서 200까지 줘야 되거든. 어 이거 뭐야? 번지 했다 너. 아 최신 PC보다 아마 더 비쌀 거야 이거 사는 게. 원래 옛날 게 비싸.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럼 우리는 더럽고 치사하니까 파케로 하자고요. 네. 파케가 먼저다. 이거 하시려면 파케 2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파케 2 채팅창에 파케 2 해봐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플롬셋은 따로 구해서 해야 되는데. 파케 2는 뭐 무료니까. 슈퍼 패미콘만 빼고 무료더라고. 그렇죠 겜보이. 저도 솔직히 돈만 남아돌면 사고 싶어요 겜보이. 그냥 추억용으로 간직하게. 집에 겜보이 팩은 있어요 저도. 예. 삼성 겜보이 말고 1판. 판타지존이나 뭐 알렉스 키드 같은 거 저 집에 있어요 정품으로다가. 가끔 가다가 캠방할 때 보여드리는데
이건 없어. 이거는 일본 가서도 나 못 봐가지고 못 샀어. 나중에 일본 여행 가면 이 게임팩 사고 싶다. 이거 이런 건 얼마 안 해요. 한 2, 3만 원 하나? 5만 원은 안 할 거야. 아,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많이 올랐을 건데. 더 올랐을 거야, 옛날보다. 예, 알렉스 키드. 집에 게임팩 있어. 저 방송할 때 보여준 거 봤죠, 현성님? 알렉스 키드. 예. 예. 아우, 너? 이거 이때 이제 이어서 하면 돼,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돌로 저 찍지 마세요. 아! 아니. 고, 고, 고. 이거 와리와리 되는데, 와리와리? 돌 받아라, 돌 굴러가유! 옛날에 그 개그 있잖아요. 아이고, 돌 굴러가유. 그 말하는 게 느려가지고, 돌이 다 굴러갔는데, 이제 깔리니까는 이제, 아이고, 돌 굴러가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깔리셨네. 그 있어요. 예. 충청도 사람들 말 느리다고, 약간 그 개그 있어. 약간 그,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비하이긴 한데. 아이고, 돌 굴러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버섯 깔려 죽었네. 저 뭐야, 왜 안 내려와, 저거. 됐다. 멋있네요. 하나는 빨간 대가리, 하나는 파란 대가리. 아, 어렸을 때 겜보이 진짜 많이 했는데. 겜보이 버튼 두 개였잖아요. 그죠? 알죠? 예. 옛날에 겜보이 꿀잼이었는데, 진짜. 그때는 겜보이 사는 사람들 많았었어. 겜보이는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예. 아, 멋있네요. 이거 봐. 지금 봐도 멋있네. 이야, 이렇게 멋있었어? 근데 이 게임 오락실에서도 팀킬 됐나? 여기선 팀킬이 너무 잘 돼. 헤드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네, 헤드. 역시 게임 하기 수월하죠, 그래도 패드가. 네. 네, 수월해. 게임기 하는 느낌 나서. 어, 끝판이다. 잠깐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네, 이거 연속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이어서 할 수 있어. 됐나? 10번 더 넘게 한 것 같은데? 20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됐겠지? 갑시다. 네. 글로 가면 번지 무적이에요. 예, 네, 되게 짜증. 어! 저 돌에 부딪히면 진짜 열받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저것도. 어, no. 아이씨. 아, 돌 조심.
와 재밌다 이거. 이거 노래도 좋지 않아요? 예. 네. 추억의 8비트 사운드. 어우. 어 이거 산다. 아우 이게 이거 원래 끝판에 이어서가 안 돼요. 이제 되네. 우리가 얍실이 있기 때문에. 나 어렸을 때 나 이거 몰랐어. 이거 이어서 되는 거를 이걸. 아씨. 그래서 예 가끔 가다가 끝판 못 깼지. 근데 얍사 이거 어차피 인정하면 얍사비가 돼가지고 한 놈만 따라와. 쟤 때려요 때려. 이렇게 하 얘기 8비트에서 멍청해서 한 놈만 때려요. 아예 안녕하세요. 여기 때려고요. 알았어 피켜줄게.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가서 뒤통수 쳐야 돼. 이 게임은 애들이 멍청해서 AI들이 한 놈만 때려요. 야, 봐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자, 자, 쟤 때리세요. 쟤 때리세요. 아니, 아니, 아니. 각자 싸워, 그냥. 오우 쉣. 네 더블 드라곤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게임팩 집에 저 소닉2가 있었거든요. 이거 그거 어디지? 옆동 사는 애인가? 아파트 옆동 사는 애가 이게 있어가지고 제발 바꿔서 하자고 해가지고 네, 바꿔서 했죠. 걔는 어차피 누나밖에 없어. 누나는 게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1인용 게임만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형제여가지고 야 이거 더블 드래곤 제발 바꿔서 하자 해가지고 바꿨어. 한 달 동안 안 줬어. 한 달 내내 네.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안 갖다 줬어요.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우는 소리 해가지고 간신히 갖다 줬어요. 아이씨 하면서 겁나 치사했죠. 네. 아니 자기는 소닉 하면 되지. 너넨 집 형제도 없잖아 하면서 넌 1인용 게임이나 해 이랬죠.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아. 게임하다가 이제 집에 부모님 오는 거 같으면 TV 끄고 게임기 꺼버리고. 네, 그래도 다 걸렸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모니터 만지면은 TV 만지면 TV가 따끈따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래는 생겼죠. 그 때문에 걸렸어요. 아이고 뭐 소리가 왜 안 나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롤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저거 왜 안 나오냐? 읽어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해봐야겠다. 저거 왜 안 나오지? 롤렐루야. 아 나오는구나. 감사합니다. 여자 목소리 귀엽네요. 네. 어이구 야. 왕판이다. 왕판이니까는 마음껏 싸우세요. 네. 네 어차피 우리 어차피 저거 컨티뉴는 계속 될 테니까.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라 2인용도 처음 오늘 손 맞춰봐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노는 거예요. 어차피 내 방 우리 방송 실력으로 하는 적 없었어. 어 왕 나온다 왕 나온다 왕 아저씨 나온다. 보스 화이팅. 예. 뭐 보스 화이팅이래. 됐다 됐다. 제가 얘가 나만 노려요. 저렇게 한 사람만 노리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이 저 공격하면 돼. 쟤 어 걔랑 일단 싸우시고. 아우씨 한 방만 좀 주고. 저 봐. 일단 걔 잡고 얘 좀 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제 내가 때려야 돼. 아이고 왜 거기 있어요? 때리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앞에 있어? 어, 왕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다.
얘 총만 안 맞으면 돼. 총 맞으면 한 방에 꽥 하더라고. 아우, 아우, 씨! 야! 예, 다 굴어야 돼, 다 굴어야 돼. 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깼네요. 아이고, 예, 고생했어요. 아, 재밌네, 꿀잼, 꿀잼. 판타지존도 한번 가야죠. 예. 아, 이거 진짜 꿀잼이야, 이거. 뭐지? 아, 우리 둘이 싸워야 되나 본데? 아, 맞다, 싸워야 된다. 롤롤롤. 안 돼! 예, 이기는 사람이 저 여자 갖고 싶지 않지만 가져야 돼요. 네, 아, 저 아줌마랑 결혼할 수 있어요, 이기면. 어, 안 돼! 안 돼! 아싸! 이겼다! 그렇게 현석군은 평생 혼자 살다 죽었다고 한다. 여자 뭐가 안 보이네, 이거는. 예, 안 보여요. 때문에. 이거는 청소년 할 수 있는 게임이라 가지고 그런 게 안 보여요. 에이. 원래 뭐가 하얀 게 보여야 되잖아요. 에이. 이게 안 보여요. 청소년 게임용이라. May your life have a little forever. 아, 이거 잘 만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난 솔직히 오락실 게임, 오락실 더블 드래곤보다 이걸 좋아해요. 그, 왜 좋아하냐면은 특히 에이. 이거는 그거 그게 없어요. 뭐지? 막 프레임 드랍. 아, 맞아, 플레임. 예, 프레임 드랍이 없어가지고, 프레임 드랍 없어서, 예. 이게 훨씬 재밌어. 예, 땡큐.